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압살롬, 압살롬, 압살롬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포크너가 쓴 소설 중에 이 압살롬, 압살롬이라는 제목이 있었던 것으로, 오래전 기억인데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잠깐 떠올랐는데, 첫 번째 제목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을 향한 이 반역의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그 말은 엎질러진 물이 되고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 잔인한 고대의 군주들의 못된 본을 따랐습니다. 아히도벨이 그에게 제안하기도 했지만 다윗과 확실하게 이제는 함께할 수 없다는, 완전한 적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했습니다. 패륜을 그는 과시하고 다시는 함께 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압살롬은 알아야 되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분명한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압살롬과 다윗의 갈등, 그리고 또 하나의 갈등이 있었죠. 사울과 다윗의 갈등. 이 두 개의 무스터는 서로 다릅니다. 사울과 다윗의 갈등에서는 우리 이것을 컨플릭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방적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추방하고 또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맞부딪히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서 한번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표를 받든지 퇴직을 시키든지 형무소에 보내든지 부르시니가 임명권자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맘대로 못한다는 뜻입니다. 임명권자가 어떻게 하기 전에 삼자가 얘기하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겹치면 안 돼요. 또 부딪히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이 룰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울과 부딪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가들이 말하기 좋게는 갈등입니다. 아니, 다윗이 어떻게 됐든 그로 인해서 여론이 갈라지고 그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생기고 갈등을 유발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은 사울이 만들었고
다윗은 피해자이지만 대적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울 다윗 갈등의 실체이고, 그러나 압살롬 다윗의 갈등은 다릅니다. 압살롬은 왕의 아들일 뿐이지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이 전에 죄가 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압살롬은 하나님의 역사에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쟁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게 두 갈등의 차이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패륜의 칼을 뽑으니 내전이 되고 전쟁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나 패륜과 반역을 사랑이 용납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 중에 하나가 생명 질서인데, 생명 질서의 중요한 것은 생명도 살리고 질병도 살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이러스를 죽여야 합니다. 바이러스를 살리면 생명이 죽는 것이죠. 햇볕과 단비를 하나님께서는 주시지만 동시에 주실 수는 없습니다. 아, 물론 우리 어릴 때 햇빛 비추는데 비가 오면 호랑이가 장가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나 햇빛이 비칠 때는 비가 내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연질서, 생명질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거기에 맞서면 질서를 깨트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의 전쟁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맞서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테러범에게 사랑과 긍휼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테러범에게 명분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명분을 가지면, 그리고 왕을 차지하면, 예, 유행가 제목처럼 Winner takes it all.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니까 자기가 명분도 없고 결국 민심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맞서려고 했는데 그건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그가 치르는 전쟁은 왕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긍휼이 없어요. 압살롬을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동정론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 압살롬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와 전쟁을 벌이는가? 두 얼굴을 가진 거 아니야? 사실은 자기 왕의 권력에 집착하면서 괜히 그래 보는 것 아닐까? 왜 전쟁을 벌이지? 백성들 때문인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인가? 이 세속 역사의 영향을 받은, 예, 저는 어릴 때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다윗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꼭 압살롬만이 잘못일까? 예, 서로에게 몫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예,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다윗 자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키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압살롬은 이탈해 나가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제 가족의 분쟁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대적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휘하 장수 요압과 아비새 또 이때에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고 살려달라고 당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을 왕세자,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깨어졌어요. 그래서 소년 압살롬이라고 말합니다. 제3자처럼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 성경은 압살롬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두 가지 역할이 있죠. 군 통수권자이고 동시에 아버지이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반란군을 섬멸하는 사령관의 역할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윗의 이제 오른팔인 요압입니다. 장군 요압은 한때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가 있을 때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리고 다윗은 안타까이 여기면서도 암논에게 뭔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자가 화해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반역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을 설득합니다. 압살롬을 데려오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압은 다윗에게 간청하죠. 그것은 정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앞으로 반역을 일으킬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때는 다윗의 은총 안에 있습니다. 그때는 회복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역을 저질렀고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압은 압살롬에게 인정을 베풀지 않습니다. 전세가 급속하게 기울었어요. 불쌍한 압살롬. 그는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가장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아히도벨과 후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백성들의 인심이 자기에게 기울었고, 나이가 들고 또 한번 스캔들도 있었던 다윗에게는 더 이상 카리스마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눈을 읽는,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눈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했어요. 무비보셋은 그 가운데서 요나단의 아들이죠. 사울의 손자이고, 절름발이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사울에 대한 그 원한을 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잘해 주었는데,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압살롬 편에 섭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사울의 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꿈을 꿨는데 헛된 꿈이었습니다. 또 다윗을 저주한 사람도 있었어요. 시므이가 나서서 악랄하게 저주하죠. 그건 네 죄값이다. 사울을 거스리고 역성혁명, 예, 역시 역사가의 표현이죠. 역성혁명을 일으킨 너의 죄다. 그런데 사실과 다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므이의 저주도 잘못된 거예요. 혹은 시므이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히도벨은 간악한 책략을 써서 다윗의 후궁들을 압살롬에게 차지하게 했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압살롬은 명성과 인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도 물거품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마지막 전쟁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어느 쪽이 완전히 괴멸되느냐의 싸움이 남았습니다. 야훼께서 그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담쟁이 넝쿨과 같아서 옳은 사람도 그른 사람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얽혀있고 모두 다 책임이 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러다가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뇌관을 밟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는 살릴 수 없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압살롬을 떠나갑니다. 전쟁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패배하고 사람들이 다 달아나고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에브라임의 숲으로 이제 도피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긴 머리가, 그의 머리가 길었다고 그랬죠. 예, 머리를, 머리카락이 얼마나 무거운지, 예,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머리가 그만 노새를 타고 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다. 성경의 표현이 대단히 희화적입니다.
그는 매달렸어요. 발이 땅에서 떴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그는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처분에 맡기게 됐습니다. 그는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반역자와 아들의 신분 사이에서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 그를 혼자 두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는 이제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왕이어야 되는 다윗과 애절한 아버지인 다윗 사이에서 그는 매달려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운명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압살롬의 운명은 압살롬의 손을 떠났습니다. 다윗의 손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요압이 그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압살롬을 발견한 최초의 보고자는 압살롬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고 요압에게 보고합니다. 요압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왕의 아들을 제가 죽일 수 맹세코 저는 죽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압은 그 얘기를 듣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창 세 개를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에다 창을 박아놨습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해칠 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죽일 때에도 그와도 친척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을 죽일 때도 입 맞추고 칼로 찌르며 눈썹조차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는 압살롬을 찾아서 심장을 찔렀고 그와 함께하는 부하 10명이 이어서 달려들어서 압살롬을 난도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동족상잔의 내전이 끝이 납니다. 다윗은 이제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전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궁금한 것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반란이 진압되었느냐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대는 모순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결국은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때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아가 죽었을 때는 다윗이 죽게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죄에 빠져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쿨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 얘기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억제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에 사로잡힙니다. 다윗은 여러 번 슬퍼했는데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도 슬퍼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죽었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다는 사실로 객관화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활의 노래라는 구약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어차피 다윗은 작곡도 잘하고 연주도 잘하고 그런데 그는 그때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할 때는 마치 어떤 광고 영상 같은 거죠. 웅병과 같은 거죠. 뭔가 과시하기 위한 것 같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너무나 폐부가 찢어지고 장이 끊어지는 듯한 슬픔으로 그는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에 반역의 속였던 그 압살롬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년 압살롬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는 범죄자이니까. 그는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었으니까 그는 그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슬퍼하면서 압살롬을 다시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고백이 의미심장하여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렇습니다. 이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룰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은 이루시게 됩니다. 반역자이고 하나님과 등돌린 우리를 위하여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떠오르는 질문은 이겁니다. 다윗은 승자일까요? 패자일까요? 당연히 반란군을 진압하고 왕위를 수호한 다윗은 승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란군의 책임자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라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입힌 존재라면요? 그런데다가 그 아들은 아버지가 보낸 사람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처지라면요? 과연 그 아버지는 승리를 했을까요? 승리자일까요? 다윗은 이런 결과가 올 줄을 몰랐을까요? 압살롬과 전쟁 상태에 들어가면서 과연 아들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끝까지 죽일 수 있는 다윗은 그런 잔인한 성정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이를 연출한 하나님은 이런 비극을 허용하시는 비정하고 잔인한 신일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은 인간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결하지도 못하는 무능한 신일 뿐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고약하죠. 무신론적인 질문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그래서 죄의 부비트랩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죄가 하는 일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냐 패배냐 하는 이런 어법은 죄가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뭐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 그런 죄가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출자처럼 무슨 계획을 세울 때 전략을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인격적인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우리 안에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말하기를 암은 칼 대면 번진다. 그게 이 의사들이 자주 얘기하는 속설들이더라고요. 칼을 대서 암을 떼어내면 그 다음부터 번지기 시작한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이 암이 번져나가는데 어떤 인공지능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질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끝장을 보려고 하는 뭔가 연출과 기획을 하는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악의 실체는 그냥 쓰레기가 잘못 여러분 그런 걸 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를 가지고 끝장을 보는 거 그게 악입니다. 죄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인격적인 실체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실체가 우리 안에 비극을 불러일으키고 마지막에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모두가 괴멸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잘한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가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게 부비트랩입니다. 모든 거 다 파괴시키는 거,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팔자 타령을 하는 것입니다. 팔자가 모지러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어느 것도 나에게 우호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았고 나는 슬프고 나는 처량하고 모든 것은 나쁘게 작용한다고. 그래서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려는 최종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의 값을 치르게 됐다. 언뜻하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죄의 닮은 꼴을 다윗은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바세바를 빼앗고 그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놓은 범죄는 암논에게 되풀이되고 그 같은 무스터가 압살롬에게 나타나고 압살롬은 암논은 이복 동생을 겁탈하고 압살롬은 그 이복 형을 살해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원망하면서 아버지에게 칼을 뽑았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고 이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할 말이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도 거기에서 끝이 나는.
이 말은 그럴듯합니다. 여러분이 묵상하면서도 거기에서 길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고했습니다. 너희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으리라. 그 말이 현실이 된 거죠. 다윗은 암논을 사랑했고 압살롬도 사랑했지만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증오했고 다윗의 사랑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암논도 죽었고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죄의 결과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초기값이었는데 번복된 초기값.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죄가 마지막에 승리했다. 그런 얘기죠. 부비트랩입니다. 다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소용없고 값싼 것이 되어버렸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잘못을 찾아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도 같이 망하는 거다. 우리의 신용을 빼앗고 패배자로 만들고 죄는 자녀가 조금 잘못되면 부모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버리고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바로 그 사랑의 빙점 때문이라고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죄의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죄의 결과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죄는 우리에게 떼치 벌을 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암처럼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왕노릇이에요. 마지막 왕노릇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게 벌을 받으면 안 돼. 에잇 저놈 싸다 하는 짓이 저러더니 벌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번에 호되게 당해버려.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해요? 멸망해버리는데요.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냥 저는 멸망해버려야지. 아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야 오야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벌을 주시죠. 그러니까 벌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저놈이 망하게 두겠다 그게 아니에요.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게 벌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은요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죄를 떼어내기 위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시면 오늘 설교 한번 또 들으세요. 집에 가서 알 듯한데 뭔가 좀 헷갈려. 그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늘 죄와 마주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예, 거기에서 길을 잃으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의사가 병을 가지고 오면 병을 벌주는 거예요. 병을 벌주는 거. 그래가지고 긴 시간 동안 병을 떼어내고 그것이 우리가 후유증을 겪게 하지만 그거는요 우리를 그 병이 왕노릇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망해먹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병만 떼어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벌을 받을수록 우리는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해도 되나요? 예. 의사가 치료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를 벌 주는 것 같아요. 멀쩡한 사람이 수술을 받으면요 환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장기를 떼어내고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약이 투여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죠. 마치 벌을 받고 내홍을 겪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지금 그걸 받는다. 아니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죄에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벌을 받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벌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지 죄에게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죄가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너를 까부르고 죄가 너를 심판하지 못한다. 내 맞아도 하나님께 맞는다. 이거 왜 이래? 그런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의 시련은 하나님께 받는 심판이고 하나님께 받는 벌입니다. 그가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자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주권자이십니다. 그가 하나님 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서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은 그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잘못하면요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내가 뭐 믿음 있나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아이 그럼 망하는 거야 그냥. 그렇죠?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다윗은 그래서 시련을 받을수록 점점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에게 벌을 받으면요. 저희 어머니도 참 대단하세요. 잘 안 넘어가셨어요. 잘못하면 꼭 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처음엔 조금 저항을 해보지만 금방 포기하고 벌을 받아들이는데 예. 시간이 지날수록 예, 마음이 회복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조금만 더 견디자. 예, 그러면 긍휼의 시간이 찾아오리라. 예. 이 짐작은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다윗만 편들어 성경 순 짜가야. 네? 예, 메인스트림들 예, 가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만 편드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프로젝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부비트랩에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옳은 것도 없고 승자도 없고 다 패배자일 뿐이고 모두 다 죄의 결과이고 더 도찐 개찐 조금 나은 놈 못한 놈 아무 차이가 없고 다 세상이 여지경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우리는 서로 다 죄인이고 그리고 죄가 왕노릇하는 일에 우리는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에게 별을 달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할 때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회의 시간에 자 후회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다 변호하려는 생각만 가져요. 나만 잘못인가? 나만? 예? 내가 귀하면서 괜히 화를 냈나? 저 인간이 나보고 뭐라고 했으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이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마음은 주님 예배하는 지금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떼어서 버리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처럼. 그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파렴치하다고?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떼어내시고 그러나 주님 내 편에 계십시오.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를 열납하고 기뻐하셨습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내 아들, 내 형제요. 오늘은 76주년 광복절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설교하면서 예배 시간에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절기, 나라의 절기. 근데 오늘 보니까 딱 광복절 8월 15일. 76년 전의 광복절, 주권 상실에 긴급해서 헤어나던 날입니다. 그런데 그 광복의 기쁨은 잠시였고 이제 다시 분단으로 이어집니다. 신탁통치가 이루어지고 외세에 의해서 양분되고 그리고 곧이어서 동족상잔의 가장 비극적인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교회도 주셨는데 동족상잔이 어인 말인가? 교회는 무엇을 했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죄 때문인가? 한민족의 죄 때문인가? 이런 감상적인 질문들이 한민족을 패배자로 만들고 또 하나님을 패배자로 만드는 잘못된 시선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전쟁, 세상에서 가장 순도가 높은 민족인 한민족끼리 형제가 서로 총구를 겨누고
치른 대리전쟁.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였습니까? 감상적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모두가 패배자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전쟁.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 뭐하는가? 그 복음과 하나님은 식민지도 막지 못했고 동족상잔의 정쟁도 막지 못하지 않았는가? 식민지의 유산은 오랫동안 계속되고 결국 전쟁과 분단으로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모두가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온 세계에 가장 많은 나라에 나가 있는 민족이 됐고 그 가장 많은 나라에 나가 있는 분명한 이유는 선교사들 때문입니다. 선교한국, 식민지가 된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의주상인의 쪽복음으로 목숨을 걸고 집안에서 쫓겨나면서 세례문답을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그들이 희망없는 땅에서 폐결핵과 남자들은 싸우고 여성들은 결혼을 하자마자 이름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운명 속에 있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자기 운명을 일치시키고 그러면서도 세상 속에서 갑이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은 세속화되고 그런 와중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서 오대양 육대주로 뻗어나가고 태평양의 사모아 섬까지 한국에 선교사가 없는 곳이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죄와 욕망은 전쟁을 만들고 그리고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 안에서도 불의와 정의를 나누었습니다. 형제의 전쟁이니까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의로움의 편에 선 자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형제에 대한 끝없는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이것을 죄의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죄는 그런 일들을 원하겠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형제를 위한 대속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가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의 통곡이 에브라임의 숲속에 멀리 멀리 메아리쳐 갑니다. 이 다윗의 통곡의 소리가 분단 이제 75년이 되어가는 이 한반도의 산하에 아직도 메아리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는 중위로 6.25 때 전사하셨습니다. 결혼하지 못한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대위로 추서가 되었지만 저희 어린 시절에 돌아가신 할머니는 현충일만 되면 국립묘지에 가서 그 아들의 묘소에 꽃을 놓고 통곡하고 땅을 치고 오열을 했습니다. 정만아, 정만아. 국립묘지의 조포 소리와 함께 일제히 유족들의 그 울부짖고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어린 시절에 저의 귓전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다시 만나고 그 장벽을 허물고 회복되는 일은 감상적인 민족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형제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있는 가엾은 사람들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와 그리고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놓여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긍휼이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지하교회와 복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우리는 그래서 복음통일을 사모합니다. 남한은 압도적인 우위에 서 있는 좋은 형이 아닙니다. 세속화되어가고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릇된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 무너져가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나타내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의 범죄자가 되어도 한 핏줄이니 우리는 한편이라고 자결을 선언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역사의 이름으로 비극과 아픔이 미화되는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죄는 죄되게 하고 하나님의 의는 의되게 하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한민족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렇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복음의 사명, 화목해야 하는 사명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쓰임받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소망과 다짐이 오늘 나그네 된 우리에게,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작은 나그네일 뿐이지만 그러나 조국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 한 곡, 선교 한 곡, 하나님의 그 벅찬 제사장 나라의 꿈을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 일이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아직도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아들들,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의 그 빛이 이르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좀 무거운데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조국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죄의 왕노릇함에 죄에게 무릎 꿇고 패배자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죄는 죄되게 하고 우리의 불의는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왕노릇해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주님의 기업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여 올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